은나라 말기 주지육님이란 고사의 주인공 주왕은 포악 무도한 정치를 일삼아 여러 제후와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를 물리치기 위해 주나라 문왕 희창의 아들인 희발은 제후들의 추대를 받아 무왕이 되었습니다. 무왕은 곧 군사를 일으켜 주왕을 정벌하고자 출병하였습니다. 무왕은 군대를 이끌고 황하를 건너 은나라의 서울인 조가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는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조가성의 남쪽 들판에서 선서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는 은나라 주왕의 죄상을 낱낱이 들어 밝히면서 정벌군의 대동단결을 위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잔악한 주왕은 수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있으나 그들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덕에서 떠나 있소. 나에게는 난을 다스리는 신하 열 사람이 있으니 마음을 같이하고 덕을 같이하고 있소. 친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 어진 신하만 못할 것이오. 동심동덕 같을동 마음심 같을동 덕덕 마음을 같이하고 덕을 같이한다는 뜻으로 어려울 때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한다는 뜻입니다.